얘기해봐 이제. 뭘요? 네가 알고 있는 거 전부 다. 안녕하세요 교수님. 안녕하세요 교수님. 어 그래. 네. 꽃이 이쁘다. 아버지. 어 그래. 컨퍼런스 잘 마쳤냐? 예. 박 교수님이 안부 전해달라고 하시던데 아버지 요즘에 통 모임에 안 나가신다면서요? 아유 뭐 강의도 많고 뭐 이것저것 벌려놓은 일도 좀 있고. 네. 뭐든 무리는 마세요. 물어볼 게 있어서 불렀다. 그 정훈이 말이야. 네. 그 치료감으로서 계속 찾아가는 거 혹시 여하진 그 여자 때문이냐? 기사도 봤다. 그러면 스토커한테 협박까지 받고 있다고? 치료감호소에 갇혀있는 사람이 지금 벌어지는 일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? 아니 연관이 없다면 더더욱 거길 가는 게 이상하지. 너한테 무리하게 부탁까지 하면서. 아는 것도 없지만 아는 게 있어도 말씀 못 드려요 아버지. 아 왜 얘기를 못해? 이건 정훈이 사생활이니까요. 아버지가 정훈이한테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다 아셔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. 내가 그게 주치의야. 정훈이 병과 관련된 거라면 사소한 거라도 알아야겠다고. 정훈이 지금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잖아요. 왜 그렇게까지. 아버지 혹시 정훈이 치료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?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.